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가장 강한 전장이고요.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신규 캐릭터가 새로 나왔어요. 근데 못 쓰고 근데 기존에 있던 타츠마키가 이제 무료가 돼가지고 타츠마키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이제 또 이제 장신구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서 원래 5200킬 망토까지 있었죠. 근데 그 위로 새로운 게 여러 개 생겼고 약간 주술회전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개 있고 아우라도 되게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. 네, 한번 스킬 살펴볼게요. 첫 번째 스킬, 땡겨오는 거. 자, 두 번째 스킬,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회오리 날리는 거. 세 번째, 돌간. 자, 이렇게 돌에다가 가둬놓고. 자, 네 번째 스킬, 터트리는 거. 자, 첫 번째 스킬을 마무리 한번 볼게요. 자, 끌고 와서 내려 찍은 다음에 돌로 마무리. 자, 그리고 이거 킬하면 이게 생기는데 때리면은 이제 폭발하면서 데미지를 줍니다, 적한테. 두 번째 스킬은 딱히 마무리가 없습니다. 에잇. 그리고 뭐야 내려 찍는 것도 이게 마무리가 있어? 처음 알았네. 자, 세 번째 스킬 마무리. 돌관. 자, 돌에 가둔 다음에 바로 터트려버리기. 자, 네 번째 스킬 한번 마무리 볼게요. 이것도 있더라고. 터트려! 잡은 다음에 내려 찍고 날아가라. 후후! 자, 이제 한번 궁극기 써볼 거고요. 가보도록 합시다. 자, 가보자. 자, 첫 번째 스킬 우즈 스트라이크. 자,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운석 날려버리기. 자, 두 번째 스킬. 아, 안 걸렸네. 일단 네 번째 스킬 그럼 먼저 볼게요. 자, 이렇게 잡아가지고 상대 위로 올린 다음에 날려버리기. 자, 아까 두 번째 스킬 못 봤죠?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근접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날려버리고 세 번째 끔찍한 토네이도. 자, 이렇게 한 명 잡은 다음에 빤 내려찍고 죽어라. 두개골까지 박살내면서 마무리. 자, 이게 바로 타츠마키입니다. 야, 이번에 되게 잘 나왔는데, 한번. 여기 뭐냐. 1대1에서 한번 써볼게요. 이제 나도 이제 초보 됐거든. 아직 5 있네? 한번 볼게요. 아, 근데 아직
치맞게 콤보를 몰라가지고 일단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돼 있을지. 오, 상대도 같이 막히네요. 돌간! 과다버려! 아 맞다, 이거 방어 안 통하지? 어 뭐야 뭐야 왜 안돼 왜 안돼. 응, 안돼 돌아가. 어어 옆 대시. 아 안됐어. 아야 파파. 막아 막아. 야 한번 보자, 이것도 봐야지. 오케이 좋았다. 아 뭐야 뭐야 뭐야, 상대도 썼어? 아. 가라. 옆으로 빼.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. 맞고 터트려주고 막아 막으면 돼. 내가 끌고 마무리. 와야 지금 몇 분이야? 한 5분? 3분? 3분 이거 스킬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좋은데? 불가능해? 간다 스킬! 와, 야 역시 이거다. 간다. 자 올라가서 마무리다. 안 되지. 일로 와. 넌 이미 죽었어. 가자. 자, 잘 가라. 박살. 우후. 얼티메이트 게임. 자, 오늘 이렇게 가장 강력한 전장 무료로 풀린 타츠마키 한번 써봤고요. 재밌게 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바이바이.